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테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게 웬일인가요?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. 일본의 지금 아키나다에서 오늘 새벽 2시 39분에 규모 4.0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. 이 아키타네 지진은 역시 세토나이카이 이 해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. 이 바로 전에 지진이 이요나다였지요. 이요나다에서 4.3의 강진이 오늘 오전 1시 24분에 있었고, 그 다음에 아키나다에서 4.0의 강진이 오늘 발생을 하였습니다. 이두곳 모두 지금 히로시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 과거에도 2014년 3월 14일에도 이 히로시마현 이 남쪽에 이 세토나이카이의 이요나다에서 6.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히로시마가 아무래도 대한민국과 가깝기 때문에 부산과 울산에서도 그때 진동이 미세한 진동이 감지가 돼서 신고 전화가 15건 있었습니다. 그 신고 전화 중에는 사무실에 걸어놓은 그 액자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. 그래서 액자가 떨어졌다. 이런 신고가 있었고요. 따라서 우리가 이그 주거구 지역, 이 주거구 지역, 그러니까 야마구치, 히로시마, 시마네, 뭐 오카야마, 도토리 이쪽 주거구 지역의 지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, 왜냐면 대한민국과 가깝기 때문에 2014년 3월 14일 이요나다의 소토나이카이 이요나다의 6.3 강진에 의해서 이 부산과 울산에 영향을 줬듯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 시마나라든지 도토리 해상에서 과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죠. 지진 났던 거요. 강진이 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그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안 줬지만, 바로 이 시마네 해상과 도토리 이 해상 위 대한민국 쪽 방향의 해상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야마구치도 그렇고요.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주거구를 우리가 너무 또한 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었죠. 왜냐하면 대부분 이 혼슈섬 중에서도 이 도호쿠와 간토 아니면 큐슈 이쪽에서 지진이 좀 발생은 더 많았죠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진 학자분들이나 이제 그 화산 학자분들도 그쪽을 더 신경 썼죠.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뭐 써노세지마, 사쿠라지마라든지 수많은 화산들이 큐슈 쪽에 있죠. 오이산, 저기, 죄송합니다. 오이타의 아소산, 오이타현의 아소산, 오이타 옆, 바로 옆에 구마모토와 오이타현 사이의 아소산. 대부분 화산들이 간토 쪽에, 또 큐슈의 간토, 이쪽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뭐 주부 지역에도 역시 기후현이라든지, 뭐 이제 후지산이나 온타케 화산 다 이쪽 그 주거구 지역과는 좀 떨어진 곳이 좀 위험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일본 열도 서부 주거구 지방에서 규모 6.8 이상의 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50%에 달하는 관측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지역별 평가를 보면은 주거구 지역,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야마구치, 히로시마, 시마네, 도토리, 오카야마 요쪽, 지금 이 세토나이카이의 이요나다 이쪽에서 오늘 이쪽과 아키탄, 아키나다에서 오늘 지진이 났듯이 주거구
북부 지역에서도 큰 강진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금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지역별 평가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. 주곡구 지방에서 이 활단층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간또 지방의 50%에서 60%가 거의 비슷하거나 큐슈 지방의 30에서 42%보다 오히려 높다고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의 지역별 평가에서는 발표했습니다. 주곡구 지방, 그러니까 이 시마네 야마구치, 히로시마, 도토리, 오카야마 이쪽. 이 마쓰에시와 이 도토리시가 있는 이 북부에서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40%. 야마구치시와 히로시마시가 위치한 서부가 14에서 20%. 오카야마시 등 동부는 2에서 3%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오카야마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도토리이나 시마네 이쪽 이더 높다는 얘기인 거죠. 그 다음에 야마구치가 더 높고.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에 굉장히 불리한 얘기. 그러니까 시마네나 도토리 쪽이 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해상과 가까운 곳에서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. 이럴 경우에는 방파제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친 히로시마나 오카야마의 확률은 2%에서 3%뿐이 안 됩니다. 확률이. 이 히로시마나 그 오카야마 쪽은 이제 이 시고쿠섬 이쪽 일본 쪽인 거고, 시마네나 도토리현의 지진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방파제가 없는 곳에서의 지진인데, 그 시마네와 도토리에서의 지진의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, 훨씬 높다. 40%라니까요. 오카야마는 2%에 3%, 히로시마는 14에서 20%. 지금 지진은 지하에 비교적 얕은 곳에 있는 이 활단층이 일으키는 활단층 지진과 해저의 플레이트, 그러니까 안판, 이 경계에서 발생하는 해구형 지진으로 나뉩니다. 지금 보시면은 1995년도 그의 이그 규모 7.2 한신 아와지 대지진, 그다음에 그 2016년도에 이 구마모토 대지진은 활단층의 지진이었고, 그다음 2011년도 3월에 9.1의 동일본 대지진은 해구형 지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이 오늘 지진이 난이 길이 20km가 넘는 이 아키나다 단층 때 등의 이 6개의 주요 활단층에 굉장히 그 지진 발생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오늘 지진이 난이 아키나다의 지진, 아키나다의 이 4.3의 지진, 여기는 이 길이 20km가 넘는 아키나다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